지금 하는 곳은 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곳이에요.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터마즈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온기가 없어지거나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이 곳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터마즈 곳이에요. 장사만 잘 되게 도와주고 늘 문전 앞에 맞고 서 있는 거 상의 상문증 언니 할아버지 내가 내 몰아 도와주마 사방에는 다 신이 있어요. 터에도 신이 있고 그 고을에도 신이 있고 내가 사는 동네도 그 신이 있어요. 그 신들을 청해서 지금 이 터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. 이 터를 다시 맑혀 주십시오 하는 그 가정을 한 거예요. 문잘 열어야 되고 그문잘 열어야지. 그 도전 그 만년에 만인간 천인간이 들고 나게 언제 오늘 정성에 받들어 도와주마 휘날려라 재수 깃발이여 아유 그건 아주 재수 깃발을 한 번에 확 하고 뽑았으니까는 재수가 휘날리게 내가 도와주마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. 많은 분들이 이제 굿을 하시고 더잘 되기 위해서 이제 굿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 굿을 할때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 가지고 모시지 말아야 되는 터에 어떤 존재를 모셔놓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이제 한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뭐 터대감을 모시든 업대감을 모시든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모시는 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잘못되게 되면은 장사도 안될 뿐더러 오히려 이제 몸이나 아니면 집안에 시끄러운 일, 시끄러운 일은 사고 수가 상할 수도 있고 간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집안이 더 한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함부로 이제 터신을 모시거나 터업을 모시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주할머니, 불사할머니 이러는데 업단지를 모실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모셨으면 좋겠어요.